반갑습니다 여러분. 쾌이사존 볼타입니다. 컴퓨터 하드웨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주제를 다루는 심화과정,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시스템의 모체가 되는 마더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평소에는 다루지 않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진행될 테니 집중해 주세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일반 과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고급형 마더보드, 우리가 비싼 마더보드의 구입을 고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가격대가 비싼 고급형 마더보드를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네 가지 이유에서 비싼 마더보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의 약자인 바이오스는 마더보드에 내장된 펌웨어를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마치 우리가 윈도우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루는 것처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UEFI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스와 UEFI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외부 장치를 위한 드라이버나 OS 부트 정보, 보안 부팅 기능이 롬에 포함되는 등 조금 더 소비자 친화적인 UEFI로 진화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마치 피카츄가 진화해서 라이츄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바이오스이기 때문에 UEFI보단 바이오스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더보드는 PC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드웨어와 직접 혹은 간접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는데요, 따라서 아주 다양한 항목과 그것들을 다루는 설정들이 있어서 초심자의 눈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고 다소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뿐만 아니라 마더보드 회사마다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적응의 기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같은 회사라고 할지라도 라인업에 따라 지원되는 기능의 차이로 인해 열람되지 않는 항목도 존재하죠. 바이오스는 마더보드의 전체적인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아무리 잘 만든 하드웨어라고 해도 바이오스가 불안정하다면 재성능을 낼 수 없고, 고가의 내부 컴포넌트가 사용되었다고 해도 바이오스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그 값어치를 할 수 없죠. 마더보드는 시스템의 모체가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성에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바이오스가 불안정하다면 치명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압 메뉴에 수동 조절 시 나타나는 전압 강하 현상이 바이오스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포괄적인 오버클럭의 안정성, 더 많은 메모리 프로필의 호환, 그리고 특정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버그에 대한 픽스까지, 어찌 보면 바이오스는 마더보드의 알파이자 오메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쾌이사전으로 치면 닥치지 못하겠느냐 이놈아! 저 같은 뭐가 어째! 인텔의 경우에는 보안 관련 패치들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진행되며 일부 우려가 되는 사항들을 피할 수 있었고, AMD의 경우에는 바이오스 내에 존재하는 마이크로코드 버전업으로 인해 메모리 오버클럭의 안정성이 크게 개선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한 마더보드의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새로운 바이오스의 업데이트 여부나 버전에 따라 달라진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는 바로 VRM 전원부입니다.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모듈의 약자인 VRM은 시스템에 공급되는 전압의 안정성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순히 바이오스가 잘 다듬어졌다고 해도 전원부 페이지의 개수 차이, 사용된 모스펫의 품질 차이, 제품마다 각기 다른 전원부 컨트롤러의 차이, 구성된 보조전원 단자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의 차이는 더 높은 오버클럭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AMD의 라이젠 등장 이전까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에 지금처럼 많은 코어와 스레드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부의 발열보단 CPU의 발열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도 8개의 코어와 16개의 스레드를 갖춘 CPU들이 출시되었고, 하이엔드 데스크톱 프로세서를 일컫는 HEDT 시장에서는 최대 32코어를 가진 제품까지도 등장한 상황이라 TDP가 높은 CPU들이 보급됨과 동시에 코어의 발열 외에 전원부의 발열 양상이 주목받게 되었죠. 전원부의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누설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소비 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마더보드에 공급되어 조절되는 전압까지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스펫의 품질과 페이지의 개수에 따라 이러한 양상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전원부의 발열은 바이오스처럼 오버클럭, 시스템의 안정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이오스는 업데이트로 개선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전원부는 만들어진 시점에서 물리적인 품질이 정해지기 때문에 구입 시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마더보드들은 이러한 발열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해소하기 위해 전원부의 히트싱크를 보강하고 있는데요, 일부 고급형 마더보드의 경우 히트파이프가 추가되어 방열 면적 자체를 넓히거나 별도의 쿨링팬을 장착하여 전원부 주위에 원활한 공기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버클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마더보드의 히트싱크에 대한 검토 역시 이루어져야 하겠죠. 세 번째는
기능성입니다. 마더보드는 CPU와 짝을 이루 플랫폼을 구체화하는데요. CPU가 공급하는 PCIe 레인 수는 정해져 있지만 마더보드의 슬롯과 단자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세팅이 끝난 상황에서 장치를 추가하고 싶어도 마더보드의 단자가 남아있지 않다거나 원하는 단자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제한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한다면 최악의 경우 마더보드를 다시 구입하는 중복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르마무! 보드를 사러 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 하나여 10기가 인터넷이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길 원한다면 랜카드의 추가 구매를 막기 위해서라도 마더보드에 구성된 랜 칩셋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 이외에도 사운드를 고려한다면 내장 사운드 칩셋의 구성을, 무선 인터넷을 즐기고 싶다면 와이파이 모듈의 존재 여부를, 더 많은 쿨링 팬을 제어하고 싶다면 팬 헤더의 개수를, 많은 숫자의 M.2 NVMe SSD를 장착하고 싶다면 장착 가능한 슬롯의 개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외형입니다. 최근 들어 측면 패널이 강화유리나 아크릴로 이루어진 케이스가 주를 이루고 있고, 내부 시스템 튜닝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마더보드의 외형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마더보드는 노출되는 면적이 그 어떤 부품보다도 크고, RGB 단자를 활용한 LED 부품과의 연동 측면에서도 중요한 포지션을 담당하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마더보드의 메모리 슬롯, 그래픽카드 슬롯, 오디오 라인 등에도 별도의 LED 모듈이 장착되고, 마더보드 회사의 RGB 생태계에 따라 연동 가능한 기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깐깐한 확인이 필요하죠. 마더보드는 케이스처럼 크기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가장 보편화된 표준 규격인 ATX 외에도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사용자들이 고려하는 ITX와 MATX, HEDT를 포함한 일부 고급형 마더보드에서 확장성에 초점을 맞춰 출시되는 EATX도 존재하며, 최근에는 더욱 큰 크기인 EEB 규격까지도 등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크기의 마더보드는 케이스의 내부 공간에 따라 장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PC의 견적을 고려할 때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에도 구성된 칩셋에 따라 배수 제한의 해제, 즉 오버클럭이 가능해지고, 메모리 프로필의 호환 범위가 달라지며, 일부 기능의 지원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상위 칩셋이 장착된 보드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물론 쓰임새, 용도와 목적,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비싼 마더보드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요. 이제 왜 비싼 고급형 마더보드를 구입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비싸면 무언가 다르겠지, 타운이도 좋을 수밖에 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부품과 연결이 이루어지는 마더보드는 가장 많은 고민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브랜드마다 각 세대별로 주인공 역할을 해주는 제품은 매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신뢰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죠. 나에게 필요한 사항과 제공되는 기능들, 앞서 이야기한 네 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구매하신다면 여러분의 시스템은 온전히 재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쾌이사전.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쾌이사전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